오빠랑 저랑 이미 한번 쓱 봤는데 저희가 지금 테스트해보니까 꽤 강합니다. 꽤 강해요. 꽤 강해요. 오, 이 정도면은 솔직히 오호 안녕하세요, 황코 치에요. 오늘의 컨텐츠, 케찹 5호 만들기. 5호란 친환경 물병과도 같은 존재로 알긴산 나트륨과 젖산 칼슘을 이용해 뭐 과학적 원리 뭐라고 하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동그란 물방울에 물을 넣어 목이 마를 때 물방울을 통째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용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용기에 물 대신 케찹을 넣어볼 예정인데요. 패스트푸드점에서 감튀를 시키면 같이 나오는 조그만 케찹, 그 케찹을 담을 용기가 연간 8조 5천억 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못한 채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올까요? 이렇게 넣은 쓰레기에 대해서 줍깅, 플로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골칫거리로 여긴다고 합니다. 너무 많아서요. 그렇게 마지막 기회를 놓친 케찹 쓰레기는 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를 줄여보고자 황꼭지에서 5호로 케찹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뿅! 그래서 이제 오빠들이랑 케찹 5호 바로 지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알기리산 나트륨 용액인데 이제 얘를 젖산 칼슘 용액에다가 넣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알기리산 나트륨 용액이고요. 더 봐요. 이게 젖산 칼슘 용액인데요. 아, 저거 여친구를 여기다가 넣으면은 얘가 이제 딱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5호가 된다. 이렇게, 어우, 정신없어. 자,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줘요. 맞죠? 케첩? 나 안 그래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케첩? 케첩 짜주세요. 옆에서 오빠 도와주세요. 환경 박사님 신동윤 소개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오빠 케찹 짜러 나왔어요. 네네, 좋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다 오빠한테 넣어볼게요. 딱 가운데다가 딱 조절해야 돼요. 가운데다가만. 그렇지 그렇지. 오, 잘 될 듯? 가능할 수도? 이 정도만 넣을까요? 아니, 다 넣을까요? 아니야, 다는 말고요. 약간 이런 상태고요. 자, 얘가 안 섞였어, 안 섞였어. 그죠 그죠. 이렇게 만나잖아요. 왜 저한테? 됐나? 됐나? 그래도 뭔가 됐나? 뭔가 덩어리가 생겼어. 와, 됐나? 뭐야?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기다리는 동안 두 번째 시도는 뭘로 할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해볼게요. 여기 넣어요 지금? 아니요, 제 생각엔 이렇게 먼저 하고. 오, 그렇지. 그렇지, 거기다. 빨. 그렇지. 20분 정도 기다리면은 이제 좀 딱딱해지거든요. 5분에서 20분. 근데 솔직히 말해 케찹이잖아요. 절대 조금 오랫동안 최대한 있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깔때기예요. 젖산 칼슘 2.5g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제가 어저께 미리 테스트 해본 탓에 아주 이지하게 하고 있답니다. 이거를 1분 동안 열심히 흔들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시작! 이러려고 흔들어. 이따가 구워주세요. 여기 다 부으면 돼요? 네. 근데 여기다 넣어놓고 해야 할 듯? 넣어봐요, 그죠? 제가 볼 때 이거 넣어요. 넣어봐요, 오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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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쁘게 만들기가 힘드네요. 그쵸, 오빠? 진작 시켜볼걸? 오빠! 오빠! 오빠 제 거 됐어! 멋져! 멋져! 자, 이제 바로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0분 정도 된 오호고요. 수돗물로 옮겨줍니다. 아, 이게 수돗물이에요? 네네, 수돗물로 옮겨서 좀 굳혀줘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회용 뭔가 케찹 소스 이런 것들 대신에 5호로 과연 이걸 대체 가능할지 저희가 그냥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건데 저희가 오늘 입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최초 케찹 5호 만들기 도전! 집에 가고 싶어요. 자, 완성된걸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오빠랑 저랑 이미 한번 쓱 봤는데 저희가 지금 테스트해보니까 꽤 강합니다. 꽤 강해요? 꽤 강해요. 오, 이 정도면은 솔직히 동윤스가 만든 오호입니다. 오호. 자, 핫소스가
자, 바로 나오자마자,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조금 안타깝지만 좀 실패한 녀석입니다. 인정? 아, 그럼요. 오, 얘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아. 질질 셉니다. 실패. 오. 얘를 보면 이 안에 케첩이 중간에 잘 들어가 있으면 충분히 안 터뜨리고 오빠, 이게 성공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핫소스입니다. 핫소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핫소스 5호 유일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국자로 하니까 모양을 동그랗게 이렇게 잡으면서 얘가 안에 싹 들어가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진짜 기계를 활용하면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치, 공정에서 약간 중간에 넣고 약간 빙이 돌리면서 네. 두 용액에 담그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희가 의도치 않은 저희의 유일한 희망. 그래서 오늘 느낀 점은 일단은 저희가 해보니까 가능성은 있다. 분명히 있다. 그리고 케첩 5호 나름 성공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한계로 조금 실패한 듯 보이나 충분히 앞으로 상용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 이런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수많은 기업들의 노력이 있는데요. 5호의 상용화는 저희가 볼 때 가능해 보입니다. 맞아요. 이런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또 기업이 하고 있는 수많은 또 노력과 활동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를 쭉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미 하고 있는 곳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매장 섭취 시 소스 스테이션 통해 먹을 수 있도록. 첫 번째, 매장에서 포장할 때 케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요즘에 케첩을 뭐 이렇게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이런 쓰레기를 줄 수 있답니다. 그리고 꼭 정말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아까 뭐 플라스틱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만 전혀 플라스틱이 버리면 안 된다. 그냥 일반 쓰레기가 버리면 된다. 음식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8조 5천억 개가 매년 생산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되고 버려지는 양은 정확하게는 만들어지는 만큼 버려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재활용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작은 쓰레기들의 문제점 중 가장 저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또 영역 중 하나인 이런 케첩 쓰레기 실험해 봤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화복지가 이제 실험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5호 키트 인터넷에서 아주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저희보다 더 잘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낱 주세요. 같이 콜라보 해보아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 아침 9시부터 동률, 시험을 창조 함께 열심히 만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화복지는 조금씩 환경을 위해서 재미있는 도전들 하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